자, 오늘 풀어봤던 대체 리 테스트 시험지 거 이게 끝인가? 시험지 왜 아마? 아우 정말. 자, 시험지 보도록 할게요. 시험지 데일리 테스트. 자, 처음에 dear parents and students, Douglas School.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보면은 지금 쟁점이 뭐야? 이 18번에 지금 학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재건축을 해야 돼서. 네, 재건축을 해야 됐어. 왜? 학교가 납부되었기 때문에. 아, 학교가 납부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두 가지에 따라서 바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Thanks to a miserly generous donation이야. 어떤 게 맞았습니까? 도네이션이 관대해야 되겠지. 그러면 generous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B번. 자, updated, outdated이야. 얘는 새로 된 거고 얘는 낡은 것이다. 그 학교 시설의 낡음 때문이다 해서 outdated 골라 바로 골라주시면 됐었고 C번도 보시면은 뭐야? discourage야 encourage예요? encourage 고르도록 되어 있다. 자, 변형 하나도 없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틀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 일치하지 않은 건 It has been over 150 years since Douglas School was built. 150년 됐대 맞습니까? 맞다라고 했고 That's my proud school's history. 뭐야? 학교 역사에 대한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The facilities라고 했는데 facility 뭐라고 했어요? 시설. 시설의 날 outdated야. 뒤떨어졌다. 어디에서? 현대 교육에서 뒤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rebuild 개보수하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3번 generous donation will enable the school to renovate the campus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enable은 항상 to 부정사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것이다. 왜 영유는 종이도 없는데 가만히 있지? 자, 투 부정사 받아주는 거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캠퍼스를 뭐야 renovate 개보수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맞죠? 이 도네이션 때문에 개보수할 수 있었다라고 했어. To have the auditorium repaired. 자, 요거 사역동사 PP 사용된 겁니다. 강당을 보수하도록 해서 It will be closed for what? About one month. 약 한 달간 닫힐 것이다 라는 거 우리 기억할 수 있었고 The writer wants the reader to donate. 세밀했던 문제랑 똑같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미네터 문제랑 똑같이 나와 있어. 그래서 뭐 하도록 기부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썼나?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알겠어요? 네. 예. 자, 3번. 아래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쌤, 요거 답지 잘못 썼는데 요거 다시 채점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바꿨어요? 자, embark 뭐라고 했어? 시작하다, 착수하다라고 했었고, 자, 그래가지고, 뭐야? 이 personal development, 뭐야? 그 협력의 가치를 인식하는 개인적인 발전의 여정에 착수할 수 없게 된다. embark은 적절했고, 원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B번. Left their own devices. 제멋대로 하게 놔둬가지고 They will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become increasingly 점점 cooperate with each other 이래. 그들을 가만히 놔두면 협력을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야 협력을 하겠다라고 했지. 네. 답은 2번이었고 원문에서는 comparative로 해주셔야 되겠다. 자, C번 일치하지 않는 거 Teacher should guide students to learn the value of cooperation. 선생님들은 그 협력의 가치를 가르쳐야 해요 라는 게 주제였어요. 두 번째 Students will behave. 이거 행동하다 라는 뜻이야. 어디서?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as they doing sports 그들이 스포츠에서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 behave 뭐야? 경쟁할 것이다 라는 말이야.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경쟁한다. 2번도 맞았다. 3번도 보시면 student innately know where the cooperating is value. 학생들은 innately 요 밑에도 적어보세요. 선천적으로 학생들은 선천적으로 알 거래. 그러면 선천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뭐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4번 Only a few students understand the need of social skills in successful group 이라고 했는데 요 문장 어디 있어? 여기 이 문장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 문장. 자, some students, 몇몇 학생들은 inherently, 요거 뭐야? 물려받은 대로야. 그러면 선천적으로 innately거든요. 선천적으로 bring a natural understanding, 자연스러운 이해를 갖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These skills라고 한 거 위에 있는 interpersonal awareness거든요. 이 기술들, 소셜 기술들을 알게 될 것이다. 4번도 맞았고, 5번도 teachers must go on teaching. 계속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돼. 뭐를요? Skills of 학생들에게 뭐를 가르쳐? 협력의 기술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될 것이다. 다음 장 가보도록 할게요. 에반 사이즈 올려졌는데,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입이 오 모양이 됐어. 이 사람 뭐 했을 때 하는 행동이라고? 놀랐을 때 하는 것이다. 만족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2번. 자, 2번. Interrupting or considering her. 그녀를 생각하면서 그녀를 가로막으면서. 가로막으면서. 오케이, 좋아요. 자, 3번. 자, sounding more and more relieved. 안도했을까 아니면 anxious 했을까? anxious. anxious. 그럼 그거 골라주시면 돼요. 오케이, 잘했고. 6번, 분위기 어떻습니까? 분위기. 분위기 몇 번 골랐어? 자, sorry라고 하는데, 그, I'm sorry가 미안한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I'm, 어? 네, I'm sorry가 나 속상해 이거야. 알겠어? 지가 잘못해놓고 나 속상해 이러고 있어. 너한테 치고 싶지 않아? 유감, 속상한, worrying, 걱정되는. 왜 걱정하고 있지? 친구들 못 만나서. 오케이? Exciting, 신난, hopeful, 희망찬. 아니에요. 아니에요. Indifferent, 뭐게? 무관심. 네, 무관심한. Boring, 지루한. Urgent, 긴급한. Threatening, 무서운. Satisfactory, 만족한. Festive, 활기찬. 자, 몰랐던 단어만 적어주시면 되겠고. 너 이것만 몰랐어? 네. 예. 자, 그 다음 봐보도록 할게요. 자, when trying to convince someone to change their mind, most people try to lay out a logical argument or 왜 자신의 관점이 옳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틀린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항변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A번, 자, 7번 볼게요. Write down the title of above passage in 9 words. 이거는 아니었네요. 그럼 7번 볼게요. 자, 이거 뭐야? 제목을 적으세요 라는 거거든. 제목을 적으세요. 오케이. 제목을 적으세요. 제목 뭐겠어 그러면? How to effectively. 여기 서술어에 해당하는 거지? 누군가를 어떻게. 우리말로 일단 먼저 적어봐. 우리말로 먼저 해봐.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죠? 설득하는 거야. 설득하기. 설득하기. 어떻게 설득해? 그의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기.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의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할 것인가? 가 제목이다.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적어보시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그럼 그의 마음을 바꾸도록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설득하다라는 동사 뭐 있었어? 본문에서 찾으면. 응? 투보 정사니까 동사 원형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convene. 오케이. 그리고 부사를 가져올 건데 저기 뭐 가져와야 될까? 그럼 부사를 가져올 수 있는 문법 장치가 뭐가 있어? 수부정사 사용해 주시면 돼. 그의 마음을 바꾸도록 을 목적어지. 그러면 수부정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그에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 여기에 따라서 연작하시면 돼. 그러면 수부정사 먼저 change. 그 다음에 그의 마음 혹은 그들의 마음이거든. 그럼 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Change their minds. 적어주시면 되는데 왜 칸수가 안 맞냐? Someone. 어, can be someone도 있네. 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위글을 읽고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고, 여기 제목이 나왔네. 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려운 이유를 찾아서 본문에서 우리말로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어, 왜 어렵다라고 했을까? 말로 해봐. 기억할 수 있어. 바꾸려고 하면, 마음의 문을 닫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들려고 합니다. 어, 좋아요. 어, 우리가 뭔가를 설득을 시도한다라고 하면 마음의 문을 닫는데, 그 마음의 문을 닫는 이유가 또 나와 있어. 뭐였을까? 그 문장 찾아보세요. 왜 그랬을까? We tend to. 어, 오케이. 자, 여기 여러분 여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우리는 뭐 하는 경우가 있어? 만약에 a proverb of an idea, 하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뭐 한다면 그것을 처음 생각한다면. 처음 생각하는 그것이 처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처음 얻은 그 생각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그대로 번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도 9번, 10번은 배열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1번까지 그래서 배열 어떻게 했는지 잘 읽어보시고 나머지 문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갈 곳은 외지, 외지. 외지가 남는 게 있냐고? 그래, 걸려. 뭐야? 눈물 날 뻔했네. 그리고 자료 일단 전달하겠습니다. 진도를 다 못 나가겠지만 또 준비를 해놨거든요. 2번 이것도 미리 오늘 전달하겠습니다. 에바하고 자, 그러면 앞에 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5번부터 하면 되죠, 우리? 네.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the vast majority of companies, schools, and organizations measure and reward high performance in terms of individual metrics such as sales numbers, resume,
accolades and test scores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majority 대다수의 대다수의 그러면 best majority 라고 하면 대부분의 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 대다수라는 것은 이거 잘 읽어야 돼. 대다수라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야, 부분 표현이야. 부분 표현을 수일치 어디에 한다고? 네, 5부 뒤에 하라고. 5부 뒤에 수일치 할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될까? S, S, S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수일치주의 복수로 수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네. 네. 그러면은 측정하고 보상을 해요. 회사와 학교와 조직들이 대다수의 목적이 하이 퍼포먼스 높은 성과에 대해서 측정하고 보상을 하는데 in terms of라고 하면은 뭐뭐의 관점에서 뭐의 관점에서 개인적인 뭐야 수치적 관점 수치 metric 수치 그게 뭐와 같은 거야 sales number 판매 소음 resume accolade 뭐냐면 이것은 시험 성적과 아니면 뭐야 개인의 수 아 헷갈리네 수상 이력입니다 수상 이력 자 그러면 이런 것과 같은 개인적 수치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볼게요 대다수의 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는 글의 흐름을 예상을 해야 돼 대다수는 그렇다 그럼 반박을 하겠어 그것을 유지하겠어 반박하겠지 그러면 the problem is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연결사 안 봐도 퍼뜨려올 수 있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접근법의 문제점은 대디아입니다 It is based on a belief 어떠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어 We thought a science had fully confirmed 과학이 어떻다라는 거야 완전히 confirm 확인했다라는 fully 완전히 completely 과학이 확인해줬다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확인해줬다라고 하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동격에 대해 생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동격에 대해 생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윗섯은 삽입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학이 확실히 확인해줬다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 과학이 확인해줬다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요거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혹은 과학이라고 지금 나타난 요 친구. 과학이라는 것은 뭐야? 바로 개인적 수치의 매트릭스. 그럼 매트릭스를 사이언스에 연결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정말 확실한 것들이 완전히 모든 것들을 확인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태클 걸어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게 뭐냐면 that 자, 콜론 나와서 이거 that 그대로 이렇게 C 해주시면 돼요. We live in world of survival of fittest. Survival of the fittest라고 하면은 적자 생존입니다. 적합한 자의 생존, 적자 생존. 그 우리는 적자 생존에 살고 있다. 적자 생존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면 적자라는 게 과연 누구인가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 적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앞에 내용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수치적 관점이 과학적 관점이 확실하다라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적자라는 것도 뭐야? 수치가 확실한 자를 얘기한다. 수치가 확실한 자를 얘기할 것이다.
수치가 확실한 자를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 또 우리 뭐 구직의 상황이라든지 혹은 뭐 대입의 상황에서도 역시나 수치, 성적이라든지 대입에서도 뭐 토익 점수 가져오세요, 경력 가져오세요 이런 수치들로 평가를 하는 것과 같은 이것이 바로 적자 생존의 시대이다. 그러면 사회가 요구하는 수치에 적합한 자의 시대이다라고 여기까지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거기에 여기까지 일단 끊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구조화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이거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면 우리는 수치로 이루어진 적자 생존의 시대에 살고 있다 혹은 수치로 평가받는 적자 생존의 시대에 살고 있다. 첫 문장 외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또 왜 이렇게 끊었을까? 에이 넣어보세요. 에이 이게 왜냐면 순서로도 많이 등장했기 때문. 글의 흐름상 맨 앞에 A 넣으시면 되고 여기서 B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적자 생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디아를 가르쳐주고 있어. Those with the best grades or the most impressive resume or the highest point score 까지가 주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도즈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즈라고 하는 것들은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best grade 높은 점수 가진 사람들 or most impressive resume 가장 인상적인 이력서를 쓴 사람, 그 다음에 or the highest point score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will be the only ones to succeed 성공할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적 관점을 충족한 자들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걸 가르친다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알겠지? 수치적 관점에서 적합한 자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요 once 주의해 주시고 one 얘 지금 언제 쓰는 친구냐면 대명사가 형용사 수식 받을 때 쓰는 거야. 온리원스를 계속 형용사 수식 받고 있잖아. 그러면은 대명사 수익치로 어떤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면은 이 원지의 주의하라. 왜? 도즈랑 대명사 수익치 시키고 있어요. 도즈랑 대명사 수익치 시키고 있다. 도즈랑 원즈. 자, 그럼 오답은 뭐겠어? 저 원스 자리에 밑줄 그어놓고 원 하나 놓아 있거나 그런 거 여러분들 낚시시킬 수 있다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서 the formula is simple. 자, 공식은 간단해요. 공식은 간단해요. Be better and smarter and more creative than everyone else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일단 네모 한번 쳐볼게요. successful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쳐볼게요. 이게 그런 거야. 적자 생존의 메시지다. 적자 생존의 메시지다. 더 낫고 더 똑똑하고 더 창의적이어라. 다른 누구보다. 그러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거 엔드도 주의하세요. 우리 이거 중일 문법이라서 까먹을 때 됐거든요. 명령문 다음에 엔드야. 그럼 뜻은 그러면. 그래서 요거를 내면 사실 너네를 무시하는 거긴 한데 오어가 등장할 수 없습니다. 알겠지? 중일 문법이라서 또 까먹을 때 돼서 쌤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근데 C로 여기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이면 잠 못 자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게 C로 봐주시면 되는데, 앞에서 더 포뮬라가 나왔고, 올드 인포메이션 우리 하프 모의고사 했었던 것처럼, 여기에, 완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this formula로 연결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inaccurate. 부정확하다. 부정확하다. 그러면은, 요 C번이 들어오는 요 자리에서, 얘는 C의 첫 문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문장삽의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문장삽의 후보가 된다. 그러면 흐름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우리는 지금 수치적 관점으로 이루어진 과학적 시대, 적자 생존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적자 생존의 시대가 뭔지 설명했어. 오케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살아남을 것이다. 근데 C에서 뭐라고 해? 그러나 틀렸다라고 하는 흐름이. 알겠니? 네. 그래서 thanks to new research. 뭐 덕분에? 새로운 연구 덕분에 우리는 이제 알아요. 대디아를. Achieving our highest potential. 자, 동명사고 주어야. 우리의 가장 최고의 잠재력을 성취하는 것은 is not about survival. 뭐에 대한 게 아니다. 적자 생존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뭐예요? Survival is the best fit. 살아남은 자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나데이 법비거든, 나데이 법비.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형광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형광펜 쳐줘라. 나데이 법비로 주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야. 뭐야? 아, 맞아요. 자, 그래서 적자 생존의 시대가 아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In other words, 즉, success is not just about how creative or smart or driven you are, but how well you are able to connect with, contribute to, and benefit from the ecosystem of people around you.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나데이 버핏 동그라미 쳐주세요. 나데이 법비. 그러면은 쌤이 여기다가 형광펜을 치라고 했는데 이 밑줄 친 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답을 아랫문장에 적어주시면 돼요. 아랫문장에 적어주시면 된다. 그러면 뭐예요? 자, is not just about how creative or smart or driven you are. 너가 얼마나 했다라는 거야. 너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똑똑한가. 그게 아니라 how well 너가 얼마나 잘 you are able to connect with 연결될 수 있는지 contribute 기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benefit from the ecosystem 그 생존으로 그 생태계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러면 survival of fitness를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Survival of the best fit. 잘 어울리는 자는 뭐야?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나데이 법비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적자가 생존한 것, 그렇게 잘해온 그 과학적으로 수치를 만들어낸 자가 생존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냥 어울리면서 살아온 자가 원래 잘 어울리는 것이다. 생존하는 것이다. 잘 어울린 채 살아난 자가, 좋아하는 자가 생존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알겠습니까? 쌤 지금 또 너 하나 뽑아달라고 해서 잠깐만요. 다음 거 이제 넘어가고 있어. 잘못 나와도 그냥 보면 안 돼?
모르는 단어 뜻을 써야 되잖아요. 예전 범인데도? 예전 범인데 몰라? 다 지나가면 있죠. 다 지나가면 있는다고? 기억 안 돼요. 시간 끝나는 순간 그 기억은 버려요. 그럴 수가. 자, 다음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와보세요. 여기 이제 다음 장 열었어? 자, too many officials in troubled city wrongly imagined that they can lead their city back to its former glories with some massive construction project. A new stadium or light rail system, a convention center or housing project 라고 되어 있는데요. Too many officials in troubled city. 이렇게 끊어보죠. 끊어보죠. 자, official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명사로 썼을 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너무나도 많은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 문제 있는 도시의 공무원들은 잘못되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데디아를. 데디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들이 they can lead their city 어디로? back to its former glories. 그 이전의 영광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잘못 상상할 수 있다. 뭐만 한다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서 SF 대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져올 것이다. 자, 그러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잘못 생각한대. 그러면은 어디 가서 SF 컨스트럭션이랑 롱리랑 일단 연결해 보세요. 이 지금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틀렸다라는 말, 그럼 왜 틀렸을까라는 거 생각하시면 어떠한 변형에도 대처가 가능하실 거예요. 오케이?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A new stadium or light rail system, a convention center 새로운 경기장이나 혹은 또 뭐 경전철 경, 가벼울 경이에요. 경전철 우리 신림선에 뚫렸다는 게 혹시 타봤니? 혹시 그럼 용산 에버랜드 할 때 타봤어, 경전철? 예. A convention center or housing project. 주택 프로젝트와 같은 이런 것들로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야. With very few expectations. 자, few. 뭐 예외 없이. No public policy. 공공정책이. Can slow the tidal forces of urban change. 도시 변화의 조성력이거든요. 조성력. 조성력이다라고 하면은 그 물 넣었다 갔다 하는 거. 그럼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자연스러운 흐름. 그러면 tidal forces라고 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내추럴 해도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 늦출 수 없을 것이다. 도시 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 도시 변화는 흘러가고 있다. 혹은 잘못된 도시라면, 쇠퇴하는 도시라면 그 흐름을 바꿀 수가 없는데 계속 건축에 집착을 하고 있음. 이게 문제적이 되고 있음. 알겠습니까? 자, we must not.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 뭐를? must 나왔네요. 우리 밑줄 한번 그어볼게. 자,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돼. 뭐에 대해서? poor people, 가난한 자들 어디에 살고 있는? in the
Rust Belt for public policy should help poor people, not poor places. 까지. 아이고. 이렇게 묶어볼게. 네, 묶어보겠다. 자, 우리는 그 러스트벨트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퍼블릭 그 공공 정책을 should help 도와줘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누가 아니라 낙후된 공간이 아니라 낙후된 공간이 아니라 알겠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건설이라고 지금 처음에 비판했던 것 한 단어로 줄여보세요라고 하면은 이 공간 문제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Places 공간 문제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보세요라고 축약하시면 됩니다. 희연 알겠어? 공간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세요. 알겠어? 그러면 지금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 지금 한 단어 줄이세요 하면 Places로 연결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하고 휴식 시간 부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Shining new real estate may dress up declining city, but it doesn't solve its underlying problems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반짝이는 shiny, 반짝이는 새로운 real 부동산, 바로 estate. 새로운 부동산은, 새로운 부동산은, 자, 그러면, Shiny real estate 얘도 뭐였어? Places의 가치였어. 이것은 may dress up 뭐야? 도시를 dress up 꾸미다. Declining city 쇠퇴하는 도시. 아까 첫 문장에 뭐라고 나왔었죠? Troubled city네. 그 문제 있는 도시를 꾸며줄 수는 있지만, 자, 아까 다시 위에서 밑줄 친 거랑 똑같은 말이야. 또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But it doesn't solve. 해결해주지 못해. 그것에 뭐, 내재된 문제를, 내재하는 문제를. 그럼 내재하는 문제라고 하면은 진짜 문제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 안에 있는 그 속뜻을 잘 모르겠, 해결해주지 못한다. 그럼 부동산은 해결해주지 못해. 그럼 여기다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왜 해결이 못하는지에 대한 끝까지의 근거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흐름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The Hallmark of Decline Cities 여기 표시해볼까? 자, 주어 동사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쇠퇴하는 도시에 특징은 홀마크 특징 피처 정도 특징은 데디아입니다. 뭐, they have too much housing and infrastructure relative to the strength of their economies 해가지고 형용사구 수식 표시해 주시면 돼요. 형용사구 표시 주식 수식 표시해 주시면 된다. 자, relative to라고 하면 뭐뭐와 관련돼. 아, 이것보다 이렇게 할까? 뭐뭐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게 뭐뭐에 비해 뭐뭐에 비해. 자, 그러면은 the strength of their economies 그들의 경제의 힘, 경제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주거짓기 기반시설 갖추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경제력이 뒷받침도 안 되는데 무슨 걸 하고 있다고 지금 다시 공간 문제를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공간에 대한 문제를 이끌어주고 있다. With all the supply of structure and so little demand. 자, 무한제로 all the supply of structure 그런 그 건물에 대한 공급과 낮은 수요 와 함께 수요와 함께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it makes no sense 말이 안 돼요. 가주어 진주 가주어 진주 use public money to build more supply 더 많은 공급 많은 이제 그 주거 공급 혹은
건물 공급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The folio building centric urban renewal reminds us 우리에게 대기열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Cities are structures, cities are people. 자, 요거 마지막. 마지막에도 cities aren't structures. 도시는 공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다 정도로 우리 조금 밑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는 공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만을 위한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멍청한 도시 그 건설 기반된 도시 계획 사업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 지금 폴리라고 해서 문제점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 알겠지? 그러면은 어휘 문제로도 대비했을 때 대체로 4, 5번이 답이긴 하거든요. 어휘 문제. 그럼 얘도 건드릴 수 있어. 얘도 뭐 좋다라는 좋은 것, 뭐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 때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유의어 반의어 정리해서 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조금 휴식하고 다음 진도 가보도록 할게요.